여러분, 저는 이제 간단하게 씻고 그리고 이제 옷 갈아입고 앉았거든요. 물용 왓츠인마이백이랑 여름용으로 또 같이 비교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제일 처음 겨울 아이템은 망고 땡이죠, 요거. 요거는 진짜 필수. 이게 캐스키드슨이죠. 요거 이제 다 아시죠? 이제 제가 맨날 쓰는 거. 요게 와일드 로즈 앤 퀸즈 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무리감이 산뜻해가지고 이거를 바르고 이렇게 핸드폰을 만지거나 그래도 전혀 이렇게 번들거리거나 지문이 묻거나 하는 게 없어서 요건 참 좋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겨울 필수품. 네, 그 요게 다음에 겨울 선글라스. 겨울에 주로 제가 쓰는 선글라스거든요. 근데 요것도 산 지가 꽤 됐어요. 요게 2015년에 샀거든요. 여기 써 있죠, 여기. 근데 요 선글라스가 좋은 게 뭐냐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약간 요 끝부분이 살짝 올라가 있어요. 플랫이나 그래가지고 구두나 막뭐 부츠 이런 데도 잘 어울리고 그냥 청바지에 운동화 신을 때도 굉장히 세련되게 잘 어울려 가지고 특히 겨울에는 얘만큼 손이 가는 아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겨울용, 겨울에 제가 주로 쓰는 선글라스고요. 요거. 그 다음에 이거. 이건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거는 그냥 요새 아주 열심히 들고 다니고 있는데, 이거 그 휴대용 향수거든요. 얘는 이제 얘를 돌리면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뿌리면 돼요. 뿌려볼까요? 아, 향기 진짜 좋다. 이 휴대용 향수는 언제 좋냐면 차에 환기시키고 나서 약간 좀 산뜻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그럴 때 한번 가볍게 뿌리면 좋고요. 그리고 가장 효과를 볼 때는 화장실 갔을 때 이렇게 뒷사람한테 민망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아주 딱한번 뿌려주시면은, 그래서 요 휴대용 향수가 겨울에 이제 제가 주로 들고 다니는 거고, 얘는 이제 겨울 느낌 나게, 이제, 그런 기분, 겨울 기분 내려고, 좀 예뻐지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들고 다니는 립스틱이거든요. 요거는 얘를 살짝 누르면 이게 올라와요. 그 아시죠? 이거 그냥 시그니처인 거. 색깔도 일부러 겨울에 조금 색이 들어간 걸 보고 싶어서 색도 빨간색으로 골랐거든요. 그래서 잘 쓰지는 않아요. 이게 사용감이 정말 없어가지고. 근데 한두 번 정도 엄청 가볍게 톡톡 쓰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요거를 이제 기분 삼아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똑딱. 이게 예뻐가지고 또 겨울은 블랙과 골드의 조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대표적인 겨울 그 아이템이고 거울 대신에 들고 다니는 볼터치입니다. 이제 요런 모양인데요. 요게 이제 샬롯 틸버리라는 브랜드인데, 여기 옆에 별 각인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이제 귀여운 포인트입니다. 얘는 약간 금빛 잔잔한, 펄입자가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해서 금광이 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의 이제 볼터치인데요. 그렇다고 또 너무 무겁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우아한 느낌을 딱줄수 있는 그런 볼터치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거울 대신에 쓰는 볼터치고, 요렇게가 겨울용이고, 얘네 둘은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 저번 그 왓츠 인 마이 파우치 영상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거 그대로예요. 저는 진짜 이거 항상 똑같이 쓰거든요. 그리고 지갑. 얘도 데일리템이죠. 그래서 이두 개는 사실 계절 상관없이 항상 똑같이 들고 다니는데, 이건 그냥 지갑이니까 얘는 여행 가서 그냥 캐주얼하게 샀는데 또 되게 보들보들하거든요, 이 재질이. 그리고 차라리 이게 컴팩트해가지고 파우치거든요.
요 파우치는 밭이죠. 그래도 오늘 조금 더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얘는 저 시슬리 기초 쓰는데 항상 거기서 챙겨주시는 그 지퍼백이거든요. 이게 정말 좋은 게뭐 더러운 게 묻으면 그냥 이렇게 쓱 닦으면 되고 막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도 되고 그리고 여기 이런 데만 찢어지거나 망가지면 또 이거 그냥 버리고 또 요런 게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또 바꿔 끼면 되고 그 제가 들고 다니는 여기 다 들어가니까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고 다니는데 아이템들은 우선 데일리 립 거의 10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 쓰면은 되게 정 붙여서 오래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1번 핑크 색상이고 저는 2번 그 약간 오렌지빛 도는 색상이 잘안 어울려가지고 요거를 거의 매일 쓰고 있어요. 요거 이제 휴대용 빗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냥 머리 엉키거나 할때 아니면은 좀 피곤하다 할때 그럴 때 이제 머리 빗으면 좀 개운해지니까 그럴 때 좋고 요거는 팩트입니다. 원래 제가 흰색 제품으로 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물은 안에가 그냥 흰색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쓰다가 그 흰색 케이스 여기 요 부분이 딱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똑같이 사러 갔더니 이제 그 검은색만 나온다 그래가지고 여름에 흰색 케이스로 바꾸고 겨울에 까만색 케이스로 바꾸고 그런 재미가 조금 있었는데 약간 아쉽게 됐습니다. 어쨌든 케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섀도우를 좋아하니까 섀도우 제품입니다. 얘도 이제 이거 볼터치하고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샬롯 틸버리. 근데 얘는 4구 섀도우 올라서 색상인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색은 이제 딱 봐도 느낌이 오시죠? 요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눈두덩이에 약간 넓게 펴바르고 요거를 이제 아이라인 대용으로 쓴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눈 붓기가 좀 사그라들어 보이고 그리고 요 잔잔한 이 샴페인색이라 그러나 요 색은 이렇게 코끝이나 그 눈밑 애교살에 이렇게 포인트로 살짝살짝씩 이렇게 스치듯이 발라주면 또 고개가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얘는 입자가 조금 굵어가지고 몇번 시도했지만 영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어쨌든 요세 가지 색을 이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섀도우로 하고 이렇게만 하면 약간 좀 스모키 느낌도 자칫하면 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로 요 디올 이건 싱글 섀도우인데 얘는 코랄색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벌써 바닥 드러났어요. 근데 벌써는 아니죠. 이것도 꽤 전혀 오래 될것 같아요. 브러쉬로 이제 요 섀도우 한거 위에다가 살짝 올려주면 약간 어떨 때는 연보랏빛도 나고 근데 딱 봤을 땐 어쨌거나 분홍색이죠. 코랄빛.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고 이거는 뭐 사계절 변함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이랑 파우치 이거는 사계절 쓰는데 이제 요거는 다 하나씩 바뀌거든요. 여름용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바꿔볼게요. 먼저 이 립스틱은 이 여름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 실버 들어간 그다음에 요 휴대용 향수도 이거 말고 화이트 케이스 제품인 요거. 그 다음에 선글라스도 조금 더 시원해 보이는 선글라스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볼터치도 여름에는 살짝 더워 보일 수 있어가지고 아예 약간 태닝한 듯한 느낌을 줄수 있는 요거를 이제 쓰고 핸드크림은 여름에는 아무래도 땀이 많이 나서 안 쓰게 되니까 요거 대신에 주로 거울을 들고 다니게 돼요. 안 그래도 얼굴도 많이 번지르르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름
아이템들이. 그래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름용 거울. 요거는 제가 신혼여행 가는 길에 이거 면세점에서 샀었는데 얘가 이제 검은색 다른 하나하고 이제 두 개가 세트로 들어있는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된 그 거울은 엄마 드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잘 쓰고 있어요. 얘는 좋은 게 이걸 열면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올려놓고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용도가 편해가지고 여행 가서도 잘 쓰고 평소에도 잘 쓰고 그리고 또 색깔이 너무 예쁘죠?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울이고 그다음에 여름에 잘 쓰는 선글라스예요. 이건 케이스도 하얀색이어가지고 훨씬 또 시원해 보이죠? 요게 이제 여름 선글라스. 얘는 그냥 이렇게 평평한 라인인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완전 평면이거든요, 앞에가. 그래서 훨씬 더 알이 크고 넓어 보이고 시원해 보여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비침이 있어서 또 훨씬 청량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근데 얘는 운전할 때 쓰면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면 알이 이렇게 평면이고 크다 보니까 이 옆에서 뒤로 지나가는 것들이 이 알에 반사돼가지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잠깐 이렇게 퍼뜩 놀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운전할 때는 잘 안 쓰고 이제 운전해서 주차하고 내려서 이제 햇볕이 또 제주도는 강하니까 그래서 걸어 다닐 때 이제 고를 때 주로 쓰는 여름용 선글라스 요게 있고 그다음에 여름용 휴대용 향수거든요. 요거 케이스 화이트 아시죠 이거? 이거 원래 안에 내용물이 그 코코 마드모아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잘못 산 것도 다 보셨죠? 그래서 다시 샀습니다. 이거 이게 또 뽑으면 되거든요. 넘버 5 7.5mm 사이즈로 이번에 사이즈 잘 맞춰가지고 샀어요. 휴! 그 겨울용이랑 비교해보면 크기 차이가 확실히 나거든요. 얘는 제가 여름에 쓰는 거, 요건 겨울에 쓰는 거. 확실히 나죠. 이거 20mm고, 얜 7.5mm고. 그 저번에 리필을 꽂으려다가 깜짝 놀랬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름용인데, 향기는 똑같아요. 넘버5로. 제가 좋아하는 향기니까. 그래서 요거. 얘는 좋은 게, 파우치가 같이 나와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휴대용 향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름용 립스틱이거든요. 얘는 여름에 실제로 자주 바르는 색인데 더 발랄해요. 얘는 약간 핑크가 조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실제로도 발랐을 때 조금 더 화사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제가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여름용 립스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터치. 요게 그 겨울에 쓰는 샬롯 틸버리는 그 우아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는 여름에 쓰기 딱 좋거든요. 여름에 약간 딱 해수욕장 갔다 온 느낌. 약간 신나게 놀고 다니는 약간 발랄한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이건 여름에 즐겨 쓰는데 이거는 이제 열면 안에 브러쉬가 있고 색은 이런 색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볼에 올리면 그냥 되게 신나게 놀고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놀고 왔다기가 표현이 조금 그런데 뭔가 즐거워 보이는 느낌? 사람이 되게 밝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름에 아주 재밌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볼터치.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여름용 가방에 넣고 다니는 이렇게 해서 저의 단촐한 왓츠 인 마이 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